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옛날에는 참 이렇게 여행도 좀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직접 찾아가거나 이런 부분에 따르는 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잘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 방송을 가지고 여행 프로를 많이 보는데 말 안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걷는 거 이런 프로를 자주 보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곳을 좋아하시는지 궁금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참 이탈리아란 나라를 참 좋아합니다. 이탈리아 여행을, 이탈리아의 영상을 통한 그런 여행을 참 좋아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예, 정말 인간이 참 어떻게 저렇게 창의적이고 창발적일까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시골 마을들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보는데 아주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프로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분야에 대해 책을 아주 근사한 책을 쓰신 분이 계시네요. 민혜련님인데 이제 큰 책을 전자출판으로 이제 주제별로 잘라서 냈는데 다시 읽는 눈에 상관인데 아주 곳곳을 수없이 다녔네요. 프랑스에 체류하면서도 예,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여러분들이 제목만 보시더라도 예, 이런 르네상스의 주요 무대인 피렌체, 베네치아, 로마, 밀라노, 만토바, 우르피노 이런 데가 다 나오네요. 이런 이야기만 들어도 저는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좋은데 그 여러분 참 좋은 세상 됐습니다. 직접 가보지 않더라도 직접 가보는 것만큼 그렇게 여행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13세기 이탈리아 도시국가 지도니까 여기가 여러분들 대개 그 가장 중심지죠. 여기를 우리가 예, 토스카나 지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피렌체, 제노바, 피렌체 옆에는 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또 유명한 그런 르네상스 도시가 시에나란 데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알게 유명한 피사, 그 다음에 루카, 예, 그 다음 여기에 피렌체, 만토바 이런 데가 있죠. 토스카나 지방을 여행객들이 많이 찾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는 또 베네치아가 있고, 베네치아 해가 있고, 아드리아 해, 시칠리섬 이렇게 돼 있는데, 가보신 분도 계시고 또 뭐, 이 영상으로 보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한국 분들이 피렌체를 참 많이 찾지 않습니까? 아주 잘 보존되어 있는 도시인데, 르네상스는 대략 14세기, 16세기에 유럽에서 일어났습니다. 현대와는 정반대로 신에 대한 종교적 경건함과 금욕만을 너무 요구하던 중세 사회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어 일어난 자각이었습니다. 르네상스 문화가 꽃피었던 시기를 중세의 후기로 보는 관점도 있고 근세가 시작된 시기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르네상스를 대단했던 불꽃놀이의 축제로 보는 시선도 있고 이것이 과장되었다는 시신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느 시대도 그렇게 수많은 인재가 동시대에 한 곳에 몰려 교류하며 예술과 학문을 논한 시기는 일찍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르네상스를 움직인 동력은 신과 자연을 향한 태도의 변화였고 자아, 개인의 부활이었습니다. 글도 민혜련 씨가 아주 이렇게 깔끔하게 썼고 워낙 그냥 많이 다니셔가지고 그냥 여행객으로서 몇 번 다니고 글을 쓴 게 아니고 굉장히 글이 깊네요. 엄청난 시대였지 않습니까? 르네상스 시대에 깨어난 인간은 예술에선 개성을, 정치에선 민족주의를, 경제에선 자본주의를 싹 틔웠습니다. 신의 전지전능한 관점에서 보여주는 그림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보는 세계, 내가 파악한 세계를 인식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르네상스는 다름 아닌 자연과 나의 구분, 주체와 격체의 구분,
사물과 나의 구분, 신과 나의 구분, 그리고는 생각하는 나에 대한 이성에 대한 굳은 믿음. 르네상스는 다름 아닌 세계와 인간이 맺는 태도의 변화였고 개인주의의 시작이었습니다. 개인의 발견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개인의 발견, 개인의 자각. 현재 이탈리아는 20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고 이 가운데 중부의 지중해 쪽에 넓게 면하고 있는 지방이 바로 토스카나 지방입니다. 여기 토스카나 지방입니다. 여기 갈색 부분이 토스카나 지방입니다. 이 지방의 중심도시가 바로 피렌체입니다. 로마에서 북서쪽으로 약 233km 떨어진 곳으로 서울에서 전주에 좀 못 미치는 거리입니다. 중심부에는 아르노강이 흐르고 있으며 현재 인구 36만 명 정도의 중소도시입니다. 여기 이제 강이 아르노강이죠. 강이지만 우리 생각으로는 강이 좀 크지만 여기는 뭐 강이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현재 피렌체의 경제는 메디치가가 정권을 잡으면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흑사병이 돌아 도시 인구가 많이 감소하지만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타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보카치오가 이 시기에 피렌체를 배경으로 데카멜론을 저술했습니다. 아버지대 시작한 가문을 정상으로 올려놓은 국부 코시모 대 메디치는 공화국의 형태를 유지했지만 실제로는 전제정치를 실시했습니다. 코시모의 권력이 잡은 뒤부터 그의 손자 위대한 롤렌초 시대인 15세기 후반까지 피렌체에서는 르네상스 예술과 인문주의가 활짝 꽃피게 됩니다. 이 피렌체 저도 몇 번 방문했습니다만은 아주 벌써 그 시절이 1, 20년 가버렸는데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그 다음 이 책의 또 한 부분이 이제 베네치아죠. 이제 베네치아는 여러분들이 이 시오노 나남이라는 로마인 이야기를 지은 분이 베네치아의 천년에 대한 책도 내고 아주 독특한 천년 정도 간 공화국입니다. 아 이게 이제 요 잘못됐네요. 메디치 가문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네치아가 나와 있네. 메디치 가문은 전 유럽을 직물공업과 은행업으로 석권해서 벌어들인 돈을 아낌없이 예술에 투자하고 피렌체 시를 꾸미는 데 사용했습니다. 피렌체처럼 작은 도시국가가 오랫동안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은 정치나 경제력이 아니고 문화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피렌체 교회에 있는 위대한 롤렌초의 별장에 당시 유명한 학자들 예술가들을 불러들여 플라톤을 연구하는 아카데미 플라토니카를 창설하여 고대 아덴에 있었던 플라톤의 아카데미를 부활시켰습니다. 바로 이 시기가 피렌체 르네상스의 전성기로 인구 15만 명 정도이던 이 도시 안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등이 동시대 활동했던 것입니다. 이후 메디치 은행의 파산으로 피렌체 르네상스는 15세기 말에 막을 내리고 예술의 축은 로마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멋진 그런 동네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 또 르네상스기의 화려한 그런 예술의 부활기였던 베네치아를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어휴 이게 중세 홍공 베네치아. 베네치아는 아드리아에 내면한 베네치아만 안쪽에 약 51km에 달하는 석구 안에 흩어져 있는 118개의 섬들로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지금도 이 섬들은 400개의 다리와 177개의 운하로 거밀줄처럼 연결되어 있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눈앞에 갑자기 펼쳐진 이 도시의 경관은 신비로움 그 자체입니다. 1204년 베네치아는 프랑스와 함께 제4차 십자군 원정에 참가하게 되는데 항해 목포 지점은 이집트였지만 전쟁하려 가다가 갑자기 진로를 바꾸어 비잔틴의 옛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약탈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십자군이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귀국하자 도시는 아름다운 비잔틴 예술품의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베네치아는 1261년까지 콘스탄티노플을 지배하며 에게해 전역에 식민지를 건설하는데 지중해의 해상권을 놓고 제노바와 해전을 전개해서 승리함으로써 그리스의 크레타성까지 획득하는 기염을 통과하게 됩니다. 14세기 말과 15세기 초에는 영국 프랑드로 흑해까지 베네치아 선단이 주름을 잡게 됩니다.
대단한 나라 있죠. 나중에 이제 나폴레옹 함께 여러분들 공화국이 접수가 당하는데 네. 베네치아가 피렌체에 이어서 예술의 중심 도시가 될 수 있었던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부가 유입되는 국제도시였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부를 축적한 피렌체같이 시민층이 두터운 수준 높은 고객의 수요가 많았던 것입니다. 베네치아의 르네상스가 무르익던 시기에는 6개의 주요 스콜라 일종의 직업단체 같은 거겠죠. 2000개가 넘은 중소 스콜라가 존재했습니다. 각 스콜라는 자신들이 회합하는 건물이나 후원하는 수도원이 있어 너도 나도 예술가들을 초빙해서 장시간은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다음으로 동방가의 관문으로 자치공화국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기독교 국가라도 로마 교회 구교 카톨릭의 영향을 덜 받았습니다. 이것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억압받는 많은 인재들이 베네치아로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베네치아는 아주 이런 인쇄업이 발전이 됐죠. 지금도 참 방문해 보면 쾌락한 도시지만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 아름다운 문명을 구축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신을 바라보는 관점,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관점의 변화와 개인의 발견이 이루어졌던 그런 시기다. 예, 그 시기를 여러분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또 내일도 여러분들 좋은 시간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